뭐 참고 삼아 한번 아까 저기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요 표 한번 보시죠. 예.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우리 송경호 예. 검사장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단 아니겠습니까? 그 밑에 예, 4차장 검사 고용권도 예, 윤 대통령 사단이고요. 여기 보게 되면 반부패 1부장 어미준, 그 다음에 반부패 2부장 김영철, 반부패 3부장 강백신, 그리고 또 우리 부부장 예,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중앙지검의 예, 우리 반부패 수사부 1부, 2부, 3부, 그 다음에 4차장 검사까지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윤석열 사단과 박영수 특검에 의한 수사단이 이루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. 노웅래 의원 사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예, 이부장 검사 이루어지고 있죠. 그 이부장 검사가 그 이정근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큰 법원에 하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분 도이치 모터스 수사 하던 분인데 지금 이 수사 어디 갔는지 지금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? 예, 아니요.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물주 누구 있습니까?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. 진술 하나에만 기초해가지고 노웅래 의원실에 28명의 압수수색을 벌리고 있는 2부에서 왜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고 돈의 흐름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, 이건 품파 수사를 떠나서 정치 탄압을 기초한 조작 수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입장 논평을 내실 계획이나 법률지원단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? 일단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홍익대처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. 하지만 검찰의 편파 수사, 조작 수사, 언론 플레이,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강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